이거는 그냥 실베미트 음료로 바로 하셔도 돼요. 따뜻한 버전도 사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수차장입니다. 제가 오늘은 와플을 가지고 나왔는데, 여러분 이런 비주얼의 와플 많이 보셨을 거예요. 카페에서 이렇게 판매하는 곳들이 많이 있죠.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와플입니다. 와플에 카라멜 소스나 바닐라 시럽 같은 거 뿌리고 아이스크림 한 덩이 올린 다음에 위에 올라가 있는 거는 브라운 치즈입니다. 요렇게 먹는 거를 되게 저는 아주 좋아해요. 먹방인가요? 이 브라운 치즈는 짭짤한 맛이 매력이지만 약간 그 카라멜의 달콤한 그런 맛이 있어서 단짠단짠의 그런 매력이 있는 치즈인데요. 이렇게 흔히 디저트에서 볼 수 있는 브라운 치즈를 오늘은 음료에 적용하는 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브라운 치즈 라떼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다 먹고요. 맛있으니까. 그래서 오늘은 브라운 치즈 라떼 두 가지 버전을 만들 건데, 하나는 아이스, 그리고 요새는 또 날씨가 추우니까 따뜻한 버전 두 가지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들어가는 재료가 약간 다르니까 끝까지 보시는 게 아마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아이스를 먼저 만들어 볼 건데, 일단 크림을 먼저 만들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크림은 동물성 휘핑크림이에요. 동물성 생크림이 대란이라서 구하기도 힘들고 가격도 너무 올랐죠. 그럴 때 대체제로 사용할 수 있는 게 이런 동물성 휘핑크림인데, 이건 제가 처음 써보는 제품이거든요. 쿠팡에서 급해서 샀는데 나쁘지 않아요. 하는 것 같아요. 크림을 넣어 주시고요. 제가 이 브라운 치즈 라떼 어떤 크림을 쓸까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치즈 크림, 메이플 크림, 아몬드 크림 이런 것들을 많이 사용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일단 저는 이런 땅콩 크림 라떼를 한번 하고서 남은 이 재료가 있어서 이 땅콩도 잘 어울리지 않을까 해서 이 땅콩 버터를 사용해 보겠습니다. 혹시나 그 땅콩 버터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이거 되게 그때랑 너무 비슷한 것 같은데 이거 표절 아니냐? 자기 복제. 자기 복제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이 하늘 아래 뭐 새로운 게 없어요. 다 이렇게 응용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세상은 또 발전해 나가는 겁니다. 이렇게 땅콩 버터를 넣어주시고요. 여기에 이따 이제 달달한 걸 올리긴 올릴 거지만 이 땅콩 버터 자체가 단맛이 없기 때문에 당을 좀 추가할 거예요. 저는 바닐라 시럽을 살짝 넣어줄 거고요. 혹시나 이제 아몬드 시럽 뭐 그런 거 사용하실 분들은 바닐라 시럽은 생략을 하셔도 되겠죠. 이렇게 해서 이제 휘핑을 해줄 겁니다. 저번에도 보여드렸지만 이제 땅콩 버터가 들어가는 이 크림은 이렇게 작은 우유 거품으로는 잘 안 섞여요. 그래서 핸드믹서기로 휘핑을 해줄 겁니다. 자, 처음에는 잘 풀어주는 개념으로 섞어주시고요. 요 정도. 약간은 단단해 보이지만 그래도 좀 흐르는 정도, 요 정도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얘는 잠깐 옆으로 치워둘 거고요. 따로 계량컵을 준비하셔서 이제 우유를 넣어주세요. 이제 위에 달달한 크림이 올라가면 아래 베이스가 너무 당도가 없으면 이제 밍밍하게 느껴지니까 제가 자주 했던 얘기죠. 그래서 밑에 당도는 연유를 넣어서 과하지 않은 단맛, 시럽을 넣은 것처럼 이렇게 튀는 단맛이 아닌 부드러운 단맛을 내기 위해서 연유를 넣었습니다. 연유는 바스푼으로 살짝 섞어도 잘 섞입니다. 그럼 이제 컵을 준비하셔서 얼음 살짝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우유를 부어주세요. 그리고 아까 만들어놓은 땅콩 크림을 위에 부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에스프레소를 추출해서 위에 부어주세요. 그런 다음에 위에 카라멜 소스를 드리즐 해줄 겁니다. 여기 위에 이제 브라운 치즈를 올리는 거예요. 오늘 사용할 브라운 치즈는 요 녀석이고요. 이게 뭐라고 읽어야 되냐? 구두 브랜드? 구두 브랜드? 이게 카라멜 맛이 강하다고 해서 저는 요거를 구매를 해봤거든요. 제가 다른 브라운 치즈를 많이 먹어본 게 아니라서 좀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이게 브라운 치즈가 밑에 묻어버리는 게 닦기 되게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저는 접시 위에다가 놓고. 그게 포인트네요. 네, 이게 진짜 맛있죠. 이 브라운 치즈는 취향에 따라서 이렇게 올려주시면 돼요. 또 너무 많이 올라가면 또 짤 수도 있긴 하고요. 이렇게 하면은 이제 완성이긴 한데 이렇게 나갈 거면 이 치즈 자체가 그냥 마시기에는 식감이 좋진 않아서 스푼을 제공을 해서 이제 이 치즈와 크림을 같이 떠서 드시게끔 하시면 되고, 그렇지 않고 그냥 스푼 없이 드시게 하려면은 요게 있으시면 좋습니다. 뭐예요? 토치예요. 토치로 이 브라운 치즈를 살짝 그을려줄 거예요. 그 크림 브릴레처럼. 너무 가까이 하면 탈 수가 있으니까 위에 딱 요 정도. 약간 자글자글하면서 위에 까뭇까뭇해질 딱 이때쯤 해서 드시면은 완전 카라멜의 단짠단짠한 맛이 강하게 들어오면서 이 땅콩 크림의 이 부드러운 맛 그리고 아래 고소한 커피까지 들어오는 그런 음료가 완성이 되는 거죠. 와.
이거는 그냥 시그니처 음료로 바로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제가 이런 음료 올려드리면은 저 레시피대로 카페에서 판매도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신 분들이 간혹 계신데 당연히 돼요. 그렇게 판매하시려고 지금 제가 올려드리는 거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레시피가 만족하지만 또 사람의 입맛은 다르니까 여러분들이 더 입맛에 맞게 활용을 하시면 더 좋은 거죠. 먹어봐도 될까요? 향이 되게 복합적이라서 좋네요. 자칫 좀 느끼할 수 있었는데 땅콩이 담백해서 오감을 자극하는 그런. 이게 그냥 단짠의 조합이면 약간 지루하거나 좀 흔할 수도 있는데 여기 이제 땅콩 크림의 고소함이 딱 들어가서 달고 짠 거에 그 가운데서 이게 뭔가 심판 역할? 그걸 딱 이렇게 잡아주는 역할을 해주는 것 같아요. 따뜻한 것도 똑같이 만들면 되나요? 약간 비슷한 듯 하면서 좀 달라요. 어떻게 다른지 지금 보여드릴까요? 치즈 리필 되나요? 안 돼요. 치즈 비싸. 아, 그래요? 네, 따뜻한 거 바로 만들어 볼게요. 일단 크림을 먼저 만들어 줄 건데요. 아까 아이스에는 크림에 땅콩 버터를 넣어줬는데 따뜻한 거는 땅콩 버터가 들어가면 약간 너무 무겁고 느끼해서 땅콩 버터는 사용을 하지 않을 겁니다. 대신 그냥 바닐라 시럽이랑 카라멜 소스로 크림을 만들어 줄 거예요. 근데 여기서 카라멜 소스를 먼저 넣어주시고 바닐라 시럽, 이게 소스랑 시럽을 둘 다 넣으면 너무 단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이 크림은 충분히 달게 만드시는 게 맛있습니다. 왜냐면 이 따뜻한 버전은 아이스는 이제 연유를 넣었잖아요. 근데 우유에 아무것도 넣지 않을 거예요. 왜냐면 이게 따뜻한 음료는 이건 뭐 개인 취향이긴 한데 너무 막 처음부터 끝까지 다 달아버리면 너무 물리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아래 베이스로 들어가는 우유와 커피는 당도를 넣지 않고 위에 크림과 브라운 치즈로 단짠 단짠의 느낌을 줄 겁니다. 아까 같은 땅콩 버터가 들어가지 않았으니까 이렇게 작은 우유 거품기로도 충분히 휘핑이 가능해요. 물론 이제 카페에서는 크림을 대량으로 만들어 놓고 사용하시는 게 제조 시간이 짧아지겠죠. 크림을 먼저 만들어 주신 다음에 에스프레소를 추출하고 이제 우유를 스팀해서 일단 넣어주면 됩니다. 일단 에스프레소 먼저 넣어주시고요. 우유를 부어주시는데 제가 깜빡하고 말씀 안 드렸는데 이제 거품을 내시면 안 돼요. 위에 크림이 올라갈 거기 때문에 만약에 거품이 생겼다면 이제 스푼으로 막고서 우유만 따라주세요. 이게 부을 때도 너무 확 부어버리면 이제 거품이 생기겠죠? 그래서 천천히 천천히 따라주시면 됩니다. 그럼 그냥 이거는 라떼죠, 라떼. 라떼 위에 크림을 올려줄 거예요. 크림은 그냥 부어주시면 어차피 크림이 가볍기 때문에 잘 올라갑니다. 이렇게 꾸덕한 걸 원한 건 아니었는데 시간이 지났어. 괜찮아요. 어차피 이 위에 우리는 브라운 치즈를 올려줄 거예요. 혹시나 이거 치즈 그라인더 이거 물어보시는 분이 계실까봐 이거는 저 쿠팡에서 샀어요. 쿠팡 매니아. 네, 급하게 살 때는 이제 쿠팡을 많이 애용을 하고요. 또 맛있는 재료 살 때는 사이즈업을 이용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그 이 상태로 이렇게 음료를 완성을 시키셔도 되고 아까처럼 토치로 살짝 그을려서 나가도 됩니다. 이 토치 재밌더라고요. 이런 토치 같은 경우에는 그냥 사장님이 이거 다 해서 이렇게 나가는 것보다 이제 여유가 된다면 손님 앞에서 이렇게 한번 해주시는 게 더 좋겠죠. 그럼 이제 손님들이 이제 영상 찍어서 인스타에 올리기도 하고 뭐 그러지 않을까요? 저 같으면 찍을 것 같아요. 그러면 또 마셔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한 게 들어가지 않고 그냥 브라운 치즈만 살짝 올려줬을 뿐인데 맛있네요. 맛있어. 이거 따뜻한 버전도 상당히 괜찮은데 한번 드셔보세요. 네. 당도가 어떤지. 아, 무슨 말 하는지 알 것 같아요. 그 당도에 대한 거. 네. 이게 따뜻한 음료는 이제 빨대로 드시는 게 아니라 바로 크림이 먼저 확 들어오는데 크림이 달달한데 밑에까지 달아버리면 너무 좀 과하게 물리는 느낌이 있어요. 그런 거죠. 이렇게 반찬을 먹고 밥을 먹는. 이거 뭔가 그 을지로 카페에서 팔 것 같은. 아, 을지로 힙한 카페. 네. 을지로 그런 메뉴 같네요. 을지로 가본 지 몇 년 되셨어요? 비주얼도 괜찮으면서 약간 특색 있는 그런 음료로 메뉴를 추가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오, 치즈가 되게 이거 매력적이네요. 자, 오늘은 브라운 치즈를 이용하는 방법을 보여드렸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할게요.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더 구워 먹을까? 오, 불맛.